헤비런터가 되기 위해 악마와 계약을 했습니다. 휴치타 준비됐어? 우리도 댄지처럼 주인공급 포스를 한번 보여주자. 자자자 우리 바로 데빌헌터가 한번 되어보자고요. 내 안경 어디 갔어 이거? 퀘스트를 한번 봅시다. 이 피를 조금 정리를 해야 되는 모양인데 오케이 열심히 한번 치워봅시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작은 일 먼저 마스터하는 거야. 악마들을 모두 썰어버리기 위해서 이 악마들이 흘린 피를 치운다. 이 정도면은 돈 꽤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제가 들어보니까 한 3,000원이 있으면은 새로운 악마 계약을 할 수가 있대요. 오케이 청소 끝. 75달러요? 야 이거 누구 코에 붙이냐? 아 듣기로는 이거 악마들을 조금 때려잡아야 돈을 좀 많이 준다고 하거든요. 무기 상점을 한번 찾아봅시다. 어어어 저기 샵 보이네. 오 잠깐만 이거 얼마야? 50. 청소의 악마와 다시 계약하러 갑시다. 아니야 친구야. 야 왜 니들끼리 싸우고 있냐? 오오 능력자들끼리 지금 배틀하고 있어요. 얘는 뭐야 피해 악마인가? 우와 총 날린다. 오. 오, 방금 뭐야? 여우의 악마 기술! 야, 깐지나는데? 어찌됐든. 좋았어. 자, 지금 보니까, 요 장군 같은 경우에는, 어, 설마. 도쿄 특이 사과의 핵심 멤버 중 하나. 하야카와 아키의 무기인 것 같은데, 이거 맞나요? 아키 하면은 또, 체인소맨의 공식 꽃미남, 핵잘남?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무기가 저한테 아주 딱 맞는 무기겠어요. 바로 한번 사보자. 오! 휴키의 탄생입니다. 멋있지 않나요? 샥! 지금 당장이라도 모든 적들을 싹 다 썰어버리고 싶은 그런 느낌이에요. 선생님. 뭐야? 아 개미의 악마네. 아이 못생겼어 이 자식아. 쭈빼기. 아! 쑥싹싹 썰어버려. 쑥싹싹 썰어버려. 쑥싹싹 썰어버려. 에라이 이 녀석 왜 이렇게 저항이 거세. 잠깐만 이거 막기 기술이 뭐 없나? 아 반피 나갔어. 샥샥샥 가둬놓고 해. 나에게서 떨어져. 아야 쑥싹싹 카. 아 이거 제가 또 휴키가 됐다 보니까 여우의 악마가 꼭 나와줬으면 좋겠는데요. 콩 됐고 일단은 적이나 좀 썰면서 돈 좀 봅시다. 야마 야 좀 많이 센데 얘. 나 죽어. 와 콩 겁나 멋있어. 나도 저걸 쓰고 싶다고. 저걸 내가 써야 되는데. 아 썰린다. 뭐야 쟤 보스인가 봐. 잠깐만 이 녀석은 아직 내가 상대하기엔 벅차다. 우와! 순식간에 몇 발을 날리는 거야, 저거. 어, 촉수 같은 거. 얘 한번 쳐볼까? 너 이 자식, 너. 해삼 주제 말이야. 그냥 회떠 먹으면 아주 맛있게 생겼겠구만. 바로 여기다가 참기름잠 찍어가지고, 호로록 해버리면은 아주 개꿀맛이거든요? 생긴 거는 거창하게 생겨갖고는. 뭐 없네? 오케이 3,000원 벌었다. 이제 악마와 계약을 한번 해보러 가볼까? 우선 새로운 악마를 계약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좋아요에 뭐지? 멘트 치고 있잖아. 좋아요에 악마와 계약이 되었습니다. 이 악마의 능력은 아 왜 그래 좀 말 좀 하자. 헐 저 아니에요. 욕한 거 아니야, 이거. 아니, 이거 콩 패러디 한 거예요, 여러분. 넌 또 누구니? 뱃 데빌! 와우! 와우! 오! 박쥐의 악마다! 얘 보스인가 봐. 딱 봐도 보스 같이 생겼어. 기다려봐. 얘 안 될 것 같다. 일단, 너 조금만 기다려. 악마 계약하고 온다. 자, 계약을 하러 왔습니다. 능력을 주세요. 예스! 나도 이제 드디어 데빌 헌터가 될 수 있어! 잠깐만, 피해 악마가 피해 창 던지는 능력을 준대요. 잠깐만, 피해 악마면은 또 체인소맨의 핵심 멤버 중 하나인 파워 아닙니까? 콩 쓰기 전에 한번 맛이나 한번 봐봅시다, 우리. 아래 이게 피를 소모해가지고 스킬을 쓰는 거네요. 한번 위력 테스트 해보자고요. 써세요. 쑥.
이 자식 이거나 먹어라. 아니 이게 아닌 것 같은데. 3,000원 다시 모아가지고 이번엔 여우 악마 노려봅시다. 힘든 파밍 시간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제가 공안도 들어와가지고 공안 옷까지 입게 되니까 뭔가 좀 더 아키에 가까워졌죠? 진정한 휴키 탄생 직전입니다. 자 가자 여우 악마 찾으러. 폭력의 악마? 일단은 이건 아니잖아. 폭력의 악마 같은 경우에는 그 까마귀 가면 쓰고 있는 애인데 얘는 뭔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거 거절을 할 수가 있네. 거절하고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아 받기라도 해볼걸. 나. 와 얘는 체인소맨 능력 있어요. 오 깐지나는 거 봐. 나도 이거 갖고 싶다. 너 어떻게 얻었니 이거? 왜 그래? 그냥 구경하고 싶을 뿐이야. 쫄지가 나 거리 대기의 달인이야. 응? 피어스? 와 콩! 콩은 아니지 않냐? 야 근데 너는 능력이 왜 이렇게 많니? 좀 열받는다. 거리 제기 안 되잖아 너. 능력만 있지 실력은 없잖아. 아까처럼 그 또 꺼내봐. 전기톱맨 꺼내봐. 어림없지. 콩 쓰냐? 싹 잘 가라. 굿잡 브로. 야 거의 뭐 2시간 가량의 파밍이 끝났습니다. 보이세요? 와 이거 12,000원 모으는 거 너무 힘들었어. 4번 이제 악마기약 도전할 수 있는데 그 4번 안에 무조건 나와야 돼요. 자 아, 제발 나와라. 제발 나도 콩 한번 써보고 싶다고. 콩이 나와야 이게 완성이 되는데. 휴키가 과연. 아 폭력의 악마야. 오 마이 갓. 제가 사실상 능력 없이 싸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라도 한번 써봐야겠다. 엑스피. 이게 능력이 사라지는 게 아니구나. 여러 개 먹을 수가 있는 거네. 나 돈 있다고. 그렇지. 제발 콩 주세요. 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 핫. 뭐야? 퓨처 데빌? 미래의 악마? 여우의 악마 그리고 저주의 악마. 이 능력을 잃어버린 아키가 새로운 능력을 얻기 위해 미래의 악마를 만나게 됩니다. 저 휴키를 위한 또 새로운 스킬이 왔군요. 콩은 아니지만 이 정도면 훌륭해. 퓨처 사이트 미래를 보라. 와 퓨처 사이트. 방금 이거 피하는 기술이죠 이거. 퓨처 사이트. 난 미래를 본다. 난 미래를 봐. 야 이거 개사기 스킬이잖아 이거 완전. 어떻게 보면 콩보다 더 좋은 스킬을 얻어버렸어요. 최강의 체인소맨이 되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핵고수의 법칙. 무려 전섭 9위 그리고 한국 랭킹 1위. 심지어 랭킹 1위한테도 이긴 전적이 있는 핵고수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구시죠? 아 그 정확히는 전섭 9위였던 김동수입니다. 오! 저 보스죠? 잔잔바리들은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핵고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어디? 아픈한데? 와 근데 잘 싸우신다 짜식이. 아! 이렇게 바로 죽겠습니다. 뭐야 이게 이렇게 쉬운 거였어? 뭐 저한테는 후단 이런 거. 일단은 가볍게 예 해코수님 살짝 그 인증쇼를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것도 있거든요. 우와! 좀 이런 거를 써가면서 죽이는 건데. 어! 이게 그 폭탄 걸 맞죠? 네네네. 와. 데미지 한 번. 아야. 아!
주먹 3대 맞았다고 3분의 2가 나가. 이건 아니지. 그 혹시 셋 거의 대부분 어떻게 찍었는지 물어보겠어. 저 같은 경우에는 남자는 일단은 공격 몰빵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이제 방어도 좀 해야 되니까 남자.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내가 스탯을 한번 잠깐만 봐도 될까요? 스탯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단은 빨간색에 싹 다 몰빵을 찍어놨고 혹시 몰라가지고 지금 스킬 포인트가 11개 남아있거든요? 오 어, 역시 유진님이시네요. 페리 있죠? 페리라고 분 여기 그 파란색 있지? 아~ 파란색 그거 페리 2까지 찍은 다음에 페리킥이라고 있는데 그거 한번 아 페리킥 이거? F 눌러서 저 막아보세요. 다 한번 저 한번 때려도 제가 한번 보여서 때리면 쫙쫙쫙 아야 이렇게 쫙쫙쫙 어 이 초반쯤만이 어려우실 거야. 어 봐봐 이렇게 아 막장마작 탕탕. 혹시 악마 능력이 뭐인지 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제가 이게 요거랑 그리고 X킥이랑 퓨처 사이트. 아 일단 되게 좋은 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시네요. 이거 미래시 좋죠 이거. 오! 오호호호! 오! 느려! 너희들의 공격은 나한테 닿지 않는다. 아야! 아야! 얘를 일단 한자 다 먹었어. 이런 한 마리 정도는야. 아무리 제가 그 허접이라고 해도 아, 아 잠깐만. 이렇게 막고 있을 때 F 누른 다음에 그 전에 제가 알려준 거 하나. 아, F 탁. 아, F 타 여기서 여기서 F 타. 오, 오케이. 아, 네. 탁, 탁. 이렇게. 오, 맞아. 오, 잘하시네요. 아, 근데 내가 더 아픈데요? 체인소맨 같은 거 얻는 방법을 잘 이렇게. 체인소맨이 그 뭐 심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아, 네, 맞아요, 맞아요. 그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일단 이거는 한 시간마다 50% 확률로 앱 어딘가에 나타나는데 심장은 돈 상관없이 다 가실 수 있고 제 손 한번 보세요. 이게 심장입니다. 아, 여기 있네. 보이네. 그래서 제가 좀 무빙 알려드릴까요? 이런 거 같이 이렇게 오. 점프하면서 오, 잠깐만. 뭐야, 왜 이렇게 화려해? 이게 해커스인가? 점프한 다음에 바로 Q를 눌러야 돼요. 이거 맞나요? 오, 이렇게, 이렇게. 오, 이거 맞나요? 잘 지웠네요, 아까 전처럼. 오, 아까 전처럼. 어, 야, 이런 무빙도 있구나. 이건 진짜 처음 알았다. 아, 그래서 조금 잘하시는 분이 뭔가 화려해 보이는 게 이런 거구나. 이제 악마 추천을 좀 해드릴 건데. 어, 네. 이런, 이 칼은 탈향에만 좋고, PVP에 되게 좋은 거는 아키가 쓰는 저주의 악마거든요. 그게 이제 저주의 악마, 첫 번째. 미래 악마. 퓨처 사이트. 이거 제가 갖고 있는 거.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번 저한테 날려보세요. 이렇게 패딩도 가능해가지고, 그 X킥도 막히는 걸로 하는데 한번 써보세요. 아, 이것도 막히는구나. 아 그러면 이거 발동 타이밍이 느려가지고 좀 보이신 분들은 쉽게 맞겠네요. 아 네, 아, 되게 쉽게 맞는 사람들 비슷. 그리고 일단 레벨업 제일 중요한. 어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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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팁. 레벨업 꿀팁 아까 전에 야쿠자를 잡으면서 레벨을 빨리 올리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 박지아 악마라고 아까 전에 보셨죠. 얘를 잡으면 순식간에 레벨이 빨리 돼가지고 처음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요거 마인을 잡는 퀘스트 이거 한 마리 잡으면은 거의 한 1000원 정도 벌리는 것 같거든요. 그 어몽어스 보시나요 좀? 아 네 어몽어스. 어몽어스가 그 경험치로 많이 주고 돈도 많이 주기 때문에 이게 좀 많이 꿀팁이고 PVP 이제 좀 알려드릴 건데 지형이 되게 중요해요. 여기 싸운다면은 뭐 밀려 나가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네네네. 밀려 나갔을 때 똑같은데 이렇게 밀려 나가면은 아 네. 아 벽을 좀 잘 활용을 하자. 아 네 맞아요. 그 다음에는 제가 아까 전에 알려드린 이 무빙 잘 쓰면서 거의 대부분 이겨요 좀 많이. 그 다음에는 이제 패딩. 패딩도 좀 많이 하셔야 되고요. 또막 패딩 이렇게 웬만한 사람은 이제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규진님. 어? 저도 이제 벌써 고수가 된 건가요 그러면? 그럼 바로 선생님께 도전 들어가겠습니다. 네 가보시죠. 들어와! 탈탈탈! 아야 미래시 삭습. 아, 능력 쓰셔도 됩니다. 하. 아, 지금 능력 쓰고 있는데. 자, 그럼 나 배우부터 패링을. 오, 아, 이 방금 무빙이 그거 뒷무빙이구나. 아, 네. 우와, 오, 이거 엄청 화려한데요. 되게 공격이 스타일리시해지네 바로. 촥. 어머. 아야! 뭐야, 아까 피가 확 달았어! 아직다! 저주가 이래지, 이런. 안 돼! 아야! 미래지! 야! 이거 뭐야, 피하셨네요? 싹. 어, 뭐야.
뭐야, 죽으셨네요? 아휴, 찐 최인소미 되기 위한 프로젝트. 해코수분에게 직접 전수받은 각종 꿀팁들과 함께 악마의 심장을 먹고 드디어 찐 최인소맨이 되는 날입니다. 이게 보니까 밑에 기준 시간대로 이제 1시간이라서 신장인들이 스폰이 다 됐을 거거든요. 여기도 스폰 위치긴 하던데. 아, 여긴 없네. 아, 맞아. 보니까 여기 뭐 옥상 있는데 있더라고. 이거를 올라가야 되는 건데 어떻게 올라가는 거야? 오, 됐어. 오케이. 아, 아까 됐는데 안 돼. 저리가! 아! 자, 김블록스님! 저서서 도움내주세요! 지금 김블록스님 도와주고 계시거든요? 나이스! 예! 오! 오! 와! 심장이다! 오! 오, 대박! 처음 먹어봐요! 오, 예! 와, 감사합니다. 진짜, 덜덜. 어, 그러면은 첫 트라이에 바로 체인소맨 각인 건가? 심장을 생각보다 되게 빨리 먹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니까 이게 폭탄의 악마, 그리고 칼의 악마, 사무라이 소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인소맨, 전기톱맨까지 있는데 확률이 완전 랜덤이라서 원태 그냥 바로 될 수 있는 거야. 어, 만원. 만엔 딱 준비했죠. 만 20엔 아주 딱 깔끔하게. 자, 수술이 들어가나 본데요 이제? 어? 저한테 이거를 진짜 할 거냐고 물어봅니다. 바로 하지. 내가 지금 이거 하려고 심장 먹은 건데. 좋아. 됐습니다. 어? 된 거 같은데? 변신 갑니다. 3, 2, 1 하잇! 따! 와! 윙! 와! 이때 바로 전기톱맨이라니! 와! 와! 스킬까지 나는 거 봐! 썰어, 마구 썰어버려! 강공격! 와! 세다! 짝! 야, 이거 전기톱 공격이 좀 화려하게 세네, 좀 많이 세네. 야, 맞다이 한번 쓰든가! 나, 휴인소맨이야. 쓱싹싹 썰어버려. 야, 너도 체인소맨이냐? 칼의 악마 VS! 체인소맨의 배틀! 휴인소맨의 승리! 썰어버려. 제트 스킬, 싹. 촥, 컷! 효지, 너 왜 그래? 너 사실 착했잖아. 정신 차려! 너의 진짜 적들은 따로 있다고! 맞아, 내가 체인소맨이 됐었던 이유 그런 무차별 학살을 하기 위해서이 아니었어. 슈치타, 미안. 나 이제 정신 차렸어. 슈치타, 오늘 드디어 우리가 최강의 듀오임을 이 세상에 알리는 날이야. 한번 가보자고! 자, 체인소맨 온! 뭐지? 어디갔어? 제가 지난번에 이성을 잃고 무차별 막 학살을 하는 바람에 힘을 잃었나봐요. 오, 뭔가 반응이 오기 시작했어. 와우, 우리 휴지타 최고급 크리넥스 모이스처 에센스 로션 티스로 메이커 있었다고 휴지타. 출발! 자, 현재 레벨 71레벨. 각종 필요한 스킬들도 엔간에서는 찍어놓은 상태입니다. 요걸로 이제 저 회피도 굉장히 잘할 수 있게 됐고요. 공격력도 세고, 그리고 방어력도 꽤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최강의 체인소맨이 되기 위하여 악마의 계약도 다시 할 겁니다. 돈도 무려 39,000원, 거의 4만원 가까이 준비했어요. 자, 좋아요. 악마와 한번 계약해봅시다. 일단은 제일 우선 목표는 니레시, 그 김블록스님이 쓰시던 저주의 검, 그게 또 상당히 강력하더라고요. 출발합니다! 짜잔! 미라신 나와라! 호잇! 과연 첫 번째 악마 누구? 공력의 악마? 아, 제발 미레시라도 하나 주세요. 퓨처 데뷔 나이스! 난 미래를 봐. 여기에 이제 저주의 악마, 저주의 악마 내가 뜨는 거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게 아마 1티어 중에 1티어일 것 같아. 이거 안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미래시라도 일단 어 나이스! 커스테어블 저주액마. 저주가 성공을 하면은 체력 20%가 날아가 버린대. 큐티타 잠깐 쉬고 있어. 요 정도 조물애기들은 형이 다 처리할게. 저 그래도 이제 실력도 좀 많이 늘었거든요. 아, 지금은 좀 많이 못 맞고 있지만 보여드릴게요. 자, 퓨처 사이트, 퓨처 사이트. 아 퓨처 아. Mistake, my mistake. 아야. 뭐야? 안돼. 내 목. 아우. 어머. 한번 붙어보자는 건가? 자, 그렇다면은 미래시. 우후. 저 예전하고 다르다고요. 싹싹 썰어버려. 싹싹싹. 미래시 무적. 싹싹싹싹. 어림도 없지. 휴지탄은 아직 들어가 있어. 폭탄거는 형이 처리할게. 빵! 와! 와우! 이게 저주의 악마의 위력인가? 아, 힘을 주체하지 못하겠어.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데빌헌터로서의 임무 한번 수행해보도록 할게요. 보스 잡이 시작합시다. 토마토의 악마가 나왔군요. 이거는 1화에서 등장하자마자 바로 그냥 뭐 체인소맨이 되지도 않은 탕탕탕 댄지한테 썰리는 아주 뭐 쩌리 보스 중에 쩌리 보스입니다. 너 안되겠다. 어? 미래시 지금 저주의 악마 요 어? 거미 세 번 찔르면 되거든요? 아 근데 아직 저주의 악마가 좀 익숙하지가 않아요. 자식아 에라이. 근데 이제 저 무빙도 조금 꽤나 화려해지지 않았어요? 탕탕탕탕. 그리고 패링도 이제 꽤나 잘 씁니다. 아, 설마 잠깐만 토마토 한마한테 썰리는 건 아니야 이거? 느려 너무 느려. 이렇게 힘들게 잡는 게 맞나? 자 좋아요. 그리고 때마침 이 앞에 엄청난 수의 야쿠자들이 대기를 타고 있는데 저 이제 뭐 야쿠자 잡는 거 일도 아니거든요. 그동안의 성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보자 휴치타. 들어와봐 그냥. 막아야 돼. 이 총을 막아야 되거든요. 얘부터 쏴야 돼. 그렇죠. 방금 막는 거 보셨죠? 파방. 아 방금 살짝 느렸고 살짝 느렸고. 아 탕. 오 두 방 다 막는 거 보셨어요? 안 되겠다. 이거 최소한 미래시 해야 돼. 미래시! 아! 어! 야, 큰일 났다, 이거. 열 마리는 아닌가 봐. 죄송합니다, 여러분. 열 마리는 힘듭니다. 도망자! 야, 완벽한 휴인서민 되기 위해, 이제, 공학 옷도 벗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휴인소맨 랭크전! 우리 휴치타의 최강 콤비 듀오를 증명하기 위해서 출발합니다. 드디어 랭크전이구만. 일단 우리 휴치타와의 작전은 이렇습니다. 인간 상태에서 저주의 악마와 그리고 미네시 활용해 짱짱짱짱 하다가 바로 휴인소맨 변신하고 나서 마무리 짓는 겁니다. 오케이 들어간다. 레디 고! 고인물 물두께 배운 무빙으로 자 일단 탐색전으로 싹싹싹싹 피해주면서 어리! 차! 오케이 이 친구 좀 친다 자 살살 가까워지는데 살살 가까워질 때 싹! 싹! 야 좀 아프다. 미르시! 아씨! 잠깐만
자, 가까이 가는 척 하면서 미래시 싹싹싹 한 번 더 찔러! 아, 이 녀석 거리 버릴 가까우게 한 점에 고스트핸드 내려놔! 아야! 안 되겠다 휴지다! 준비됐어! 쓱싹 썰어버려 쓱싹 썰어버려 오케이! 진짜 체인소맨 vs 사무라이 소드 아야 잠깐 사무라이 소드 치면 안돼 얘한테 맞는 치면 안돼 차 막아주고 피가 애매 우후 미래시 느려 와 이거 랭크 좀 빡세다 또 변신해? 아야 한 번만 더 찔러! 그렇지! 마지막 찌르기! 찹찹찹찹찹찹 컷! 싹 썰어버려 싹 퓨처 사이트 미래시 체인소맨 온 막았어! 화려해! 오! 언제 끝나는 거야 이거 잠깐 와 진짜 위험해 안돼 이거 뭐야? 오! 안돼! 안돼! 아이! 휴지타, 준비됐어? 난 언제든 출발 가능해, 휴지암. 그래, 휴지타. 우리가 처음에는 동네 부귀였지만 어느덧 최종 보스 녀석을 쓰러뜨릴 정도의 실력이 되었어 휴지타 너가 열심히 한 덕분이지 뭐 좋아 오늘 최강의 듀오인 우리가 이 녀석 잡아버리고 아주 맛있는 저녁을 먹는 거야 오늘 저녁은 무려 식빵에다가 계란 후라이까지 추가해가지고 먹을 거야 뭐? 얼마 만에 먹는 계란 후라이 헤이 브라더 가보자고 이 세상의 끝을 불러일으킬 엄청난 악마의 등장 뼈의 악마 뼈의 악마는 지옥의 시체들이 쌓여서 만들어졌다고 알려져 있다 그의 몸통 뼈에 있는 해골 머리들은 하나당 100만 명의 목숨이 담겨있다고 하는데 모든 인간들을 멸종시키기 위해 이 세상에 강림하게 된다 한편 토마토 악마를 처리한 휴이소맨 박쥐 악마 역시 저 간제비 같은 녀석 강한 척하고 있지만 넌 우리 휴지타 휴이소맨이 정리한다 아니 휴지타 어떻게 된 거야? 박쥐 악마도 못 쓰러뜨리는 게 말이 돼 이거 우리? 아니 휴지 네가 잘못한 거 같고 왜 나한테 뭐라고 함? 아 몰라 아무튼 네가 잘못함 수고 안 되겠다 이 녀석에게는 미래시를 보여주고 있어요 난 미래가 보여요 미래시 자식이가 한방껌 주지 그리고 마침내 그가 이 세상에 강림하고야 만다 어? 어? 저 초대형 해골이 뭐야 유지다 아니 지옥에 있어야 할 저 뼈의 악마 왜 어째서 이 세상에 나타난 거야 조심해 휴지 저 악마한 녀석이 여기에 나타났다는 건 이 지구의 운명은 우리 손에 달렸단 얘기야 너무나 강력해. 괜찮아, 휴지타? 아직까진 버틸만해. 역시 최종 보스급이라고 불릴만해. 피가 모자라. 휴지야, 빨리 더 공격해가지고 피를 채워야 돼. 오케이. 아야. 잠깐 들어가 있어. 이건 미래시를 활용했다. 미래시. 휴지타, 준비되면 말해. 내가 조금 더 버티고 있을게.
저주 악마여, 나에게 힘을 다오. 아우. 아, 충분히 드신 것 같아. 휴지야, 휴지소맨 가자. 오케이. 그렇지. 처음에는 너무나 미약한 존재였던 휴지 그리고 휴치타. 그들은 어디 가나 동네북마냥 둥둥둥 두드려 맞는 게 일상이었다. 하지만 동료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휴지는 성장할 수 있었고, 결국엔 세상에 종말을 일으키러 온 뼈의 악마를 물리치고 이 세상을 구원한다. 휴지타, 넌 완벽한 좀비야. 예이. 그렇게 뼈의 악마는 최강의 듀오라 불리는 휴인소맨에 의해 완벽하게 없어졌다. 하지만 세상의 종말을 일으킬 악마들의 위협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어떤 게임이건 누구나 핵고수가 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핵고수의 법칙. 오늘은 핵고수님을 직접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핵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대피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뭐지? 핵고수 유키입니다. 핵고수 되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많이 때리지만 됩니다. 끝. 네, 앞에는 사실 농담이었고요. 진짜로 핵고수 전 한국 랭킹 1위 김블록스님 또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블록스입니다. 오케이, 좋아요. 지난 핵고수 법칙 같은 경우에는 완전 초보자분들을 위한 입문편이었다고 하면은, 이제는 여러분들도 이게 체인소맨 게임이 나온 지 이제 알려진 지가 좀 오래됐다 보니까 레벨업들도 많이 하셨을 거고 PVP에 대한 욕심이 좀 많이 생기셨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진정한 핵고수가 될 시간입니다. 핵고수의 PVP 법칙 함께 하시죠. 예이. 자, 먼저 첫 번째 법칙, 무빙 편입니다. 무빙, 이거 간단하게 설명 가능하죠? 오, 여기서 더 배울 게 있나 보네요. 자,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뒤로 가는 요 백무빙이랑 앞으로 가는 무빙, 옆으로 가는 거, 제가 랭킹전에서 쓰는 거 보여드렸었죠? 이제 콤보에 활용할 무빙을 배워볼 거예요. 저주 있으시죠? 그아, 제가 또 김블록스님 거 보고 저주의 악마 바로 얻어놨었죠. 자, 그러면 제가 바로 시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찌르고. 어떻게 하신 거죠? 뭘 하신 거지? 이렇게 바로 R을 누른 다음 Q를 눌러 상대방 앞으로 가는 무빙입니다. 오, 랭킹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상대방의 거리를 유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번에 해보니까 그렇게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제가 직접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찌르자마자 Q로 앞으로 무빙. 아, 이렇게 좁히는 거. 이런 느낌인가요? 오, 아, 잠깐만, 나 진짜 처음으로 찾은 게임의 재능인가? 깨말무 휴지도 잘하는 게임이 있었나? 시프트 계속 누르고 하셔야 돼. 아, 시프트라 필수입니다 여러분. 오케이,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찌르고. 자, 오, 방금 됐네요. 이걸 세 번 만에 하시다니 대단하십니다. 아, 선생님 덕분입니다. 이게 뭐 카타나로 배울 수 있는 무빙도 따로 있다고는 하는데, 일단은 랭크전으로 가면은 이게 저주의 악마는 필수인 것 같아. 카타나 무빙 영상 같은 경우는 김블록디님 채널에서 따로 올려드린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핵고수의 법칙 페리편. 역페링이라고 아시나요? 역페링이요? 역페링이라는 게 있어? 맞고 맞고 찔러. 오! 이거를 한 번 더 반격하는 기술이네요? 대박인데? 어떻게 한 거야? 반격에 반격을 하는 방법은 엄청 쉬워요. 페리로 발차기가 날아오기 전에 바로 F를 눌러서 역페링을 하는 겁니다.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이거를 실전에서 바로 한번 써보죠. 오! 야, 방금 뭔가 막 주고받은 느낌 있었어 이거. 신기한데? 오, 한 번 더. 나 뭔가 되게 방금 잘하는 것 같았어. 찌르고 맞고. 자, 그러면 다음 세 번째 핵고수의 법칙, 콤보편. 이제 제가 사용하는 콤보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전 랭커 1위가 직접 쓰던 콤보를 알려주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집중하세요. 자, 찌르고. 오와, 뭐야, 피가 솔직하네. 3분의 2가 달았어. 이렇게 바로 죽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쓰신 거죠? 알려주세요. 저도 아까 그 무빙과 저주 그리고 고스트 초크가 있으면 끝입니다. 간단하죠?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저주 R 누르고, 아, 고스트 초크로 마무리 딱. 그러면은 지금 배운 거 제가 직접 한번 써볼게요. R을 쓴 다음에 바로 앞으로 가면서 탁탁탁 치다가 고스트 앵글로
어찌됐든 핵사기는 이 저주의 악마와 그리고 고스트핸드 초크 이 두 개가 필수군요. 오케이, 그러면 정리를 해봅시다. 일단은 악마의 능력 같은 경우에는 미래시 그리고 저주의 악마 고스트핸드 초크 요 세 개가 필수라는 거죠. 넵넵. 오케이, 콤보에서 무빙이랑 패링이랑 같이 이렇게 좀 종합해서 연계되는 그런 느낌이 있군요. 그러면은 오늘 배운 거 한번 종합해가지고 제가 한번 직접 써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번에야말로 센스를 넘을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배틀 한번 해보시죠. 렛츠고! 자, 퓨처. 싹싹싹 고스트핸드 역패링 역패링 아까 배운 거 있잖아. 자자자자자자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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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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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자자 집중해 위퓨 저사이 어머 아 이거 고스트핸드 저거 쓰면 안 되는데 아 오 이거 왜 찔린 거야 오 또 안 돼 아 체인소맨 온 미래시 어 맞아 저번에도 이거 패링 당해가지고 공격 당했어 패링 신경 써 무빙 신경 쓰고 이게 안 맞으면 의미가 없는데 고스트 초크 그렇지 아 아야! 그렇지, 여기서 콤보! 나이스! 아, 방금 마무리가 안 됐어. 나도 방금 한번 콤보 한번 쏜 것 같은데? 그래도 선생님과 조금 싸움이 된다, 이제. 야! 아우! 휴치타 온! 다 썰어버리겠어! 우리 오늘 마지막이잖아. 휴치타, 너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었지만 이제 유튜브 강도 다 떨어졌어. 우리 라스트 댄스를 한번 쳐보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 휴지와 휴지타 휴인소맨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동안 제가 뭐 배웠던 기술이라든지 경험들을 총 집도성 해가지고 랭크전 첫 승을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배웠던 기술 콤보들을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로 상대방을 찌른 다음에 앞으로 가가지고 고스트핸드 초크를 사용을 해서 차라라라 이런 느낌. 여기서 더 심화해서 나가면은 고스트핸드 초크를 써. 근데 쭉 앞으로 가서 상대방을 던져 준 다음에 한 번 더 발로 찔러. 아, 지금 살짝 느려서 그랬는데 이게 하면은 바로 이어가지고 찌르기 콤보를 연속해서 두 번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예상 콤보는 이렇습니다. 쓴 다음에 바로 굴러주고 고스트핸드 초크 써서 다시 앞으로 한 다음에 한 번 더 찔러주고 그 다음에 휴인소맨 언 하면서 쓱싹싹싹 굴려주고 마무리 이런 느낌. 제가 따로 연습을 할 때 몇 번 이긴 적이 있긴 한데요 공식으로 이긴 적은 없기 때문에 아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어. 이거 휴지의 승리를 위해 지금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왠지 딱 보니까 뉴비처럼 생겼는데 어? 바로 체인소맨? 자 찔러 주고 앞으로 가서 탁탁탁 치다가 곧 미래시 한번 써주고 거기에 고스트핸드 한번 더 찔러주고 고스트핸드 초크로 이 녀석 이거 완전 뉴비인데요? 아 뉴비는 또 맛이 없어. 이 거리를 애매하게 벌리는 친구들한테는 꿀팁 하나 있었는데 고스트핸드 초크로 뭐야 내가 먼저 썼잖아. 공지 들어왔나 이거? 안되겠다 이와 한대 치고 두대 세대 짜식아 여기에 고스트핸드 초크 한번 더 물어가면서 벽에다가 몰고 하자마자 한번 더 찔러주고 오케이 이 콤보였어 이 콤보 오케이
유치타! 유치타야, 요런 느낌 어때? 안 되겠다. 이 친구한테는 직접 휘 쏘매는 모습을 보여줘야겠다. 뭐지? 아니 뭐야? 너무 여유 부렸는데. 아 그 친구 한 번 다시 한번 들어와. 어림없는 소리. 아 저분 왠지 고수 같아 보이는데. 방심하는 척 노리는 건가? 자 찔러 주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오 이거 왠지 낚시 하려고 했던 것 같아. 어어 사무라이 소드. 자 찔러 주고. 그렇지. 왜 이렇게 세? 왜 이렇게 세? 휴이소맨 온. 이리 와봐. 이리 와. 아니 이게 아닌데. 내가 생각했던 건 이 느낌이 아니야. 짜식아 썰어버려 마구마구 썰어버려. 척 페링 맛이 어때? 변신 아까 그리고 저주악마기 때문에 이거 딜이 한 방에 들어와요. 이거 저주악마 푸는 기술이 따로 있어. 미래시 내지 이 자식. 싹 썰어버려. 자 고스텐드 초크 맞아. 아 안돼. 아 두 방 찔려서. 자 다음 턴에 이거 저주악마 딜 어떻게 안 들어가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에라이 찔렀다 한 방. 자 여기서 콤보. 아 넣지 마. 그걸 왜 넣어? 아. 자자자 여기다 몰아가지고 한 번 더 찔러주고. 아 방금 본 콤보였는데 방금. 야야야야. 자 원거리 공격 저거 조심해야 돼. 아 사무라이소드 버프 됐다더만 쟤 왜 이렇게 쎄? 체인소맨보다 훨씬 좋은 것 같은데? 자자자 저거는 어차피 안 맞으면 돼. 안돼 안돼 안돼! 미래시 타이밍 아주 완벽했어. 응 너 그거 무한 아니잖아. 아 아니 탁 찔러 주고 한 번 더 찔러 다가. 고스텐 쪽 벽을 활용해. 와 이거 쉽지 않은데요? 아니 쟤 왜 이렇게 유지가 돼 저게? 아 찔러 주고. 그렇지 두 방. 아 고스텐 쪽 맞지가 않네. 두 방. 오케이 퓨처사. 아니 이거 왜 무한으로 유지돼요? 아 안돼! 휴이소맨! 온! 차라! 안돼. 아! 유치했다. 어째 배우고 나서 더 못해진 것 같죠? 우리의 마지막 여행 이렇게 끝날 순 없어. 아 이거 뭔가 해고수의 비법 공개된 이후로 사람들 너무 잘하는 것 같은 거 기분 탓인가? 야, 얘는 진짜 할만하다. 싹 찔러주고 마무리 싹 고스텐드 초크로 가서 패버려 마구 패버려. 콩 닿지가 않아요 그쪽은. 이 친구는 진짜 할만하다. 내 마지막 기회야. 찔러주고 그렇지 앞으로 가서 고스텐드 초크 한번 달아서 앞으로 가면서 날려주면서 한번 더 찔러주고. 아 잠깐만. 한 번 더 찔러주고 고스텐드 초크로 맞춰준 다음에 앞으로 나가면서 한 번 더 찔러. 그냥 가볍게 계속 찔러주면 되거든요 이거. 슈치타 우리 할 수 있어. 자 두 방째. 야 너 그거 무제한 아니잖아. 변신 풀어. 이래 씨. 와. 아니 이게 말이 되나?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넌 못 지나간다. 저기다 뭐라. 찔러. 아 애매하게 거리 벌리는 애한테는 이거 골스핸드 초코가 짱이네. 찔러주고 미래시.
오케이! 나이스! 아, 잠깐만. 근데 이렇게 이기는 게 맞냐? 아이. 휴지타. 미안해. 마지막에는 너로 이기고 싶었는데 꼭. 이제는 헤어져야 할 시간이야. 나 같은 녀석이랑 같이 싸우느라 힘들었지 정말로.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는 법. 괜찮아 휴지야. 난 그동안 너와 함께해서 행복했어. 그런 말 하지 마. 내 마음이 흔들리잖아. 휴지타, 우리의 오늘 이 헤어짐은 우리 가슴 속에서 영원히 추억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헤어짐이야. 감사님 수술 진행해 주세요. 휴지타.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고마웠어 유치타. 뭐지? 뭐야? 어? 어? 여기 너 어디야?